박스 모션의 타이틀 인트로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시퀀스부터 만들어 볼까요? 뉴 아이템 클릭하시고 시퀀스 선택하시고요. DVC Pro HD 1080i60 선택하시고요. 시퀀스의 이름은 박스 모션의 타이틀 인트로라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해서 시퀀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하나 그릴게요. 툴 박스에서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그리실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쉐입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주시고요. 필 색상 상자 클릭하신 다음에 빨간색을 선택해주고 OK 하실게요.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박스와 중심축을 센터 정렬할게요. 박스를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빨간색 십자가를 참고하시고 센터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중심축도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빨간색 십자가 안내선을 참고해서 센터에 배치해 주도록 할게요. 클립을 조금 확대하고 작업을 해 보실까요? 20프레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타임 코드 클릭하고요. 플러스 20 엔터 치고요. 이펙트 컨트롤로 가서요. 스케일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의 체크를 해제를 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와 세로 값을 별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스케일 하이 스탑워치 클릭, 스케일 위드 스탑워치를 클릭해서 20프레임의 키프레임을 찍어주시고요. 5프레임으로 이동할게요. 타임 코드 클릭하고 5 엔터 쳐서 인디케이터를 5프레임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스케일 위드 값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를 보시면서요. 박스가 정사각형이 될 때까지 수치를 줄여주실게요. 그리고 스케일 하이의 오른쪽에 있는 Add Remove Keyframe을 클릭해서 5프레임에도 스케일 하이 100짜리 현재 값을 찍어주도록 할게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 놓으시고요. 스케일 하이 수치 클릭하고 0 엔터 치실게요. 효과를 하나 검색할 건데요. 효과명은 DORS, 도어스를 검색을 하실게요. 이펙트 패널로 가고요. DORS 검색하시고 와이프 하단에 있는 밤 도어스 효과를 클립의 오른쪽 끝으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실게요. 그리고 효과를 클릭하고요. 효과의 왼쪽을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클립의 반 정도까지 위치를 시켜 주실게요. 여기까지 재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바. 이제 이 클립을 레스트로 중첩시키고요. 복제하고 반전하도록 할게요. 클립, 우클릭, 레스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임 기본값 유지하고 OK에서 레스트로 중첩을 시켜주실게요. 그리고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트 클립을 Alt키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나 해주시고요. 복제된 클립은 모션이 반전되도록 할게요. 복제된 클립,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반전시키기 위해서 리버스 스피드에 체크하시고 OK를 해주세요. 자,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복제된 레스트 클립은 반전이 되겠죠.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요.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를 타이핑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꺽쇠 클릭해서 옵션 펼쳐 주시고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센터 정렬을 할게요. 프로그램 모니터로 오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센터에 정렬을 해주세요. 역시 빨간색의 안내선 십자가를 참조하시면 되겠죠. 다음, 네스트 클립과 텍스트 클립의 트랙 순서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스트 클립 두 개를 선택하고요. 위쪽 트랙으로 올려주시고요. 텍스트 클립은 네스트 클립의 사이로 배치를 해주도록 하실게요.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1번 트랙에는 배경 소스를 불러오고 배치하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패널로 가고요. 컨트롤 I 키 누르시고요. 배경으로 사용할 소스를 불러오시고요. 1번 트랙으로 배치하시고요. 배경 소스를 프로그램 모니터에 채우기 위해서 클립을 우클릭하고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디오를 넣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